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스파이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국제 표준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특히 ECU 개발할 때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급업체 역량 평가 및 품질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ISO 1207과 ISO 1504 스파이스 기반으로 그 표준 품질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스파이스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PRM이고 하나는 PAM입니다. PRM의 R은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PAM은 어세스먼트 모델입니다. 즉, 역량 평가를 위한 모델이고 얘는 참조 모델입니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은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 카테고리, 이거는 ISO 1207의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 카테고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8개의 프로세스 군이고 32개의 세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M은 3단계의 심사 절차, 준비, 심사, 이행, 보고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프로세스죠. 3단계의 심사 절차와 6단계의 프로세스 평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게 이제 PRM입니다. PRM. 그래서 PRM의 세 개의 프로세스 모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가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기본 생명주기 지원이나 조직 생명주기 세 개는 ISO 1207의 세개 생명주기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속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 그룹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획득 공급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앞에 있는 야그 코드는 함께 암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각각의 세부 프로세스가 7개, 2개, 5개, 6개 이렇게 이루어져서 총 20개가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 카테고리 안에는 지원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룹 한 개만 있고 그 지원이라는 프로세스 그룹 안에 7개의 세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7개의 세부 프로세스도 ISO 1207의 지원 생명주기 안에 있는 세부 프로세스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 카테고리는 관리, 프로세스 개선, 재사용과 같은 세 개, 한 개, 한 개의 세부 프로세스가 각 그룹별로 있고, 읽어보면 내용들이 어떤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위험 관리, 평가 프로세스와 같은 이런 관리 체계, 그 다음 프로세스 개선과 같은 개선, 재사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와 같은 재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요 프로세스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7개로 되어 있죠. 요거 PRM을 이제 하나의 도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 계열이 기본 생명주기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계열, 이 계열은 지금 조직 생명주기 계열입니다. 지원 생명주기, 죄송합니다. 지원 쪽입니다. 지원.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파란색 배경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조직 생명주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게 PAM입니다. PAM. 공급업체의 그 역량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인 PAM이 되겠습니다. PA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Y축은 33020이라고 하는 미저먼트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고요. X축은 우리가 좀 전에 배운 PRM 모델, PRM,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PRM으로부터 개별 프로세스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세스의 역량을 Y, 즉33020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PA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평가 기준, 즉 프로세스 캐피빌리티 레벨은 이 캐피빌리티 레벨이죠. 참고로 캐피빌리티 레벨은 CMMI의 이 캐피빌리티 레벨이죠.
이 capability 레벨이 ISO 15504하고 연결이 되고요. 요게 결국 또 이쪽 A-SPICE랑 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SO 33020이라고는 이 표준이 우리가 Y축, 즉 평가를 위한 그 단계, 6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의 표준을 가져다 쓴다라고 보고, 그게 6단계가 뭐냐면 불완전, 수행, 관리, 확립, 예측 가능,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원문을 꼭 암기해서 답안지의 기술을 꼭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원문을 번역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complete가 저는 불완전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또 저기 속에서 저 안내 책자에를 보면 미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을 써주시고 그 원문을 번역한 한글들은 이런 관점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단계가 있다는 거, 6단계에 대해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즉 IPM EPI 헤드라인 글자를 암기를 해서 이제 외우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ISO 33020으로부터 상속받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각각 단계별로 그 프로세서 어트리뷰트 속성들, 세부 프로세서가 아니라 속성들입니다. 속성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 단계는 프로세서가 혁신이고 그 혁신을 구현하는 거죠. 조직의 환경,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혁신 단계인데, 그때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걸 구현한 단계,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A-SPICE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구성 요소 두 개, PRM과 PAM 있고, PRM은 참조 모델인데 그 참조 모델이 기본 생명, 지원 생명, 조직 생명에 각각 20개, 7개,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PAM은 PAM의 그 미저먼트 프레임워크는 ISO 33020으로부터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참조 모델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PRM으로부터 상속받아 쓴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공급업체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제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요 그림. 그 다음에 6단계의 capability 레벨. 그리고 참고로 이 레벨들은 CMMI의 C와 ISO 15504와도 맞물려서 같이 공부를 해두면 훨씬 이제 융합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